중간입니까? 네. 중간 중간. 그러면 그러니까 대략 대략 그 대략 이쯤 이 위치. 네, 이 위치 초점까지요. 아. 네. 하여튼 그 위험해. 요거 뭐 딱 여기라고 말은 누구도 말 못합니다. 이거. 네. 아. 그리고 그렇구나. 여기 그때 50평도 왔을 때도요. 드문드문 그 고구마 심은 거 있었어요. 예. 아. 드문드문 여 위에다 이거 네. 평평하니까 여기 자 그 여기 사는 분들이 여기 네. 곡식 심었던 거랍니다. 예. 아. 고구마랑 그런 거. 예. 지금은 여, 아니 예, 농사를 안 하네요. 예, 예, 예. 예. 지금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 여기도 지금 어떻게 바뀔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지금 네. 이 묘지 이걸 세워놨으니까 못 파죠. 그 지금 옆거지 열에 울타리 해놨잖아요. 아, 네. 근데 옆거 아. 울타리는 좀 들어왔습니다. 거기 저쪽에도 묘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서천배 후 20번 이상이나 이곳을 다녀갔다는 이 씨는 자신이 보았던 묘역의 위치를 설명했다. 어리 오케이 남은 이렇게 큰 거 네 개. 네. 네 개. 이거 큰 거 네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네 개 있어 가지고 지금 요 가운데 돌 있고. 여기 작은 돌들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는. 그러니까 돌로 펴서 해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뭐 적십장 그건 모르니까 네. 밭전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열십자라요. 예. 열십자네 이렇게 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나는 그때 어릴 때에는 이거 밭전째를 이렇게 해서 잘못 써서 이렇게 됐나 했더니 그랬던 거지. 이런 형식으로 있었어요 돌이. 예.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하여튼 지금 요 집 없으면 대략 비슷하게 그거 하겠는데 그 묘지터 인근에 어느새 아파트 두 동이 들어서 있었다. 예, 그러니까 아. 여기라는 거 아닙니다. 네네. 예예. 그거는 지금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예, 예. 3층으로 돼 있네요. 예예예. 예, 예. 근데 하여튼에 그 가운데쯤에 이렇게 있었다 이거죠. 예, 가운데 옆 끝에. 예, 끝에 그 끝쪽으로. 층은 안 바뀐 것 같아요. 옛날 그대로. 예예. 예, 안 바뀌어요. 그대로 모습이고. 지금 이 장소는 아닌데. 1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일치되는 증언과 기록들은 분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발굴 작업이 진행만 된다면 발굴 지역 범위는 50m 이내로 압축된다. 1926년에 안장된 일반인의 묘지도 눈에 들어온다. 민국 15년이면 몇 년이죠? 16년. 1926년. 그럼 이것도 네. 지금 그 죄인묘라고 볼 수 있나요? 아 이건 죄인묘 아니죠. 아 죄인묘진데 죄인묘 아니죠. 그때 죄인묘진은 이쪽에 묻었고 이거 그때 26년도 여기 살던 분 죽은 거 여기 묻은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80년이 훌쩍 넘은 묘지들이 보존되어 있는 이곳. 하지만 중국 당국의 허락 없이는 단 1제곱미터도 발굴할 수 없다. 구원천은 지난 발굴에 실패 후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재발굴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일치되는 묘소 참배자들의 증언과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닫아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무시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 동시에 같은 지역을 지목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한 아파트가 묘지터의 울타리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파헤쳐질지 모르는 이곳.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렇듯 확실한 증언들이 한 지역을 계속하여 지목하고 있다. 안이사 순국백년. 하얼빈 땅에서 코리아 우라를 외치던 31세의 청년을 우리는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왔다. 잘린 손가락을 자랑스러워하며 목숨조차 아까운 줄 몰랐던 진정한 대한국인 안중. 우리는 과연 조국 땅에 그를 다시 모실 수 없는지 순국 100년을 맞으며 드는 의문이다.